서울대학교와 원정원 경희대학교의 맞대결 수원 성균관대학교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가드 권성진, 5번 가드 이민영, 그리고 넘버 6 포워드 이건희, 11번 센터 이윤수, 13번 포워드 이윤기, 23번 포워드 박준은 선수, 이윤수 선수 두 선수가 오늘 점프볼로 하겠습니다. 1쿼터 시작됐습니다. 1쿼터 박찬호가 중요한 경기니만큼 홈 관중도 많이 찾아온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자, 센터 쪽에서 찬스 득점 만들어냅니다. 정지우가 이어받았고요. 자, 왼쪽. 자, 샤클락이 쫓겨서 던졌는데요. 이게 들어갔어요. 이건희, 박준훈이 가로막고 있고요. 다시 뒤로 연결. 석점 한번 던져봅니다. 들어가네요. 석점 성공.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경기대학교. 자, 멀리서 두 점 또 들어갑니다. 정확한 두 점 정지호 연속 득점. 아직 득점이 없다는 게 성균관대학교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인데요. 자, 석점 한번 던져봅니다. 석점 짧았는데 이게 들어가네요. 링 맞고 그리고 발을 들면서까지 수비인데요. 자, 패스가 좋았어요. 박찬호 더블 클러치로 마무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득점을 위해서 공격으로 나옵니다. 파고들면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안쪽으로 졌고요. 하지만 블락 걸렸습니다. 6초 외곽. 자, 외곽 찬스예요. 오픈 찬스. 석점 던지는데요. 들어갑니다. 석점 꽂아놓는 최우연. 그리고 이대로 1쿼터 마무리. 자, 2쿼터 시작됐습니다. 2쿼터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으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점수를 시작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하지만 넘어졌습니다. 자, 석공으로 곧바로 넘어갔고요. 레이업 성공합니다. 성균관대학교도 빠르게 달려가면서 들어갑니다. 위로 내줬는데요. 이것이 다시 턴오버. 연속 3개 실책. 범하는 19-12. 자, 정주가 석점을 던져버렸네요. 들어갑니다. 조금씩 점수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석점. 들어갔어요. 석점 성공. 넘어지면서 공격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판면서 뒤쪽 연결. 올라갑니다. 석점. 깨끗하게 꽂히는 경희대학교 17번 이용기. 자, 1쿼터에 멋진 모습 보여줬던 최우현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석점 성공합니다. 자, 어쨌든 성대는 득점이 필요합니다. 석점 던집니다. 김남경 깨끗하게 꽂아넣는 7초 남았습니다. 석점으로 던져봤는데요. 백보도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경희대학교 던져야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3쿼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공격 리바운드 뺏겼습니다만 또 자, 득점하네요. 이윤수 쪽으로, 이윤수 어렵게 잡아서 더블팀 하지만 수비 파울 또다시 얻어냈는데요. 노카운트네요. 점차 석점 던지는데요. 먼 거리 짧았습니다. 한 번에 앞으로 떨고 주는 공 레이업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 계속해서 가로치기 시도하는데요. 가야죠. 이윤수 올려놨습니다. 그죠? 안쪽 이윤기, 이윤수 파고들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이윤수의 1점차로 추격 허용하고 있는데요.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빠르게 밀고 가는 성대 연결. 이윤수 마무리합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민영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툭 치면서 따내는 성균관대학교 빠르게 갑니다. 석동 직접 돌파 레이업 들어가지 않고 따라 들어오던 이윤수 티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다툼 속 공격권 다시 경희대로 넘어갔고요. 오히려 경희대 석동 페인팅 두 점 성공합니다. 반대편. 자, 이윤기가 드라이빙 돌파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TV에서 선수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점수 8점 차 박찬호 레이업 마무리. 뒤로 연결 박찬호. 박찬호 중거리 2점 깨끗하게 꽂힙니다. 그리고 15초 샤클락은 5초입니다. 3쿼터는 이제 샤클락 3초 2초 2점 1점 4초 3쿼터 경희대학교 시도하지 않고 이대로 3쿼터 마무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3쿼터에서 10점을 넣으면서 상당히 앞서가게 점차를 많이 좁혔는데요. 석점 4쿼터 시작하자마자 10석점차 이윤수 더블팀 외곽 연결 던질 수 있습니다. 김남건 석점으로 응수하는 사실 4쿼터 시작하는 점수였는데요. 석점을 과감하게 던졌는데 또 꽂아넣는 김남건 연속해서 다시 외곽 드라이빙 넘어졌어요. 하지만 노카운트. 아, 오반칙이군요. 경희대학교의 9번 정지우 선수의 오반칙 퇴장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인사이더 1대1 이윤수가 1대1의 선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박찬호
점프 도전. 휘저 있는 성대 공격. 자, 오픈 찬스 석점 꽂아 넣습니다. 이민영이 요리조리 오른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와이드 오픈 석점 꽂히네요. 통하지 않고 리바운드 이윤수가 잡아내면서 공격 넘어는 성대. 자, 완벽한 속공 찬스 라이업 성공합니다. 드라이빙. 자, 비었죠. 이윤수 올라갑니다. 득점. 자, 공을 올면서 기회를 노린 경희대학교 파고듭니다. 이민영 점프 2점 성공합니다. 3분 10초가 남은 경기. 아, 끌어냈어요. 자, 안쪽 페인팅 모션 수비 파울. 이번에도 성공하네요. 결국 한 점 차를 만드는 성균관대학교 앞을 가로막습니다. 박찬호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박찬호가 반대편 외곽으로 연결 들어오면서 점프 도전. 하지만 샷클럭 바이레이션. 왼쪽 파고들면서 점프 도전 성공합니다. 결국 역전 만들어내는 성균관대학교 김남근 도전. 자, 이 승부가 어떻게 갈까요? 이윤계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윤수도 리바운드 다시 한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양준호 두 번째도 꽂아 넣습니다. 성균관대는 수비가 필요한데요. 석점 던져봅니다. 이민혁 짧아요. 리바운드 성균관대 따내고 빠르게 들어갑니다. 자, 수비 파울이에요. 아, 이번엔 자, 이민혁의 5번씩 퇴장이 나옵니다. 이민혁까지 기다립니다. 두 번째 성공. 석점 슛 한 방이면 한 점 차가 될 수 있거든요. 샤클라 5초 드라이빙 레이업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아, 이게 이윤수 쪽으로 왔고 이윤수가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자, 이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석점 차 69-66.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요. 두 번째까지 성공해내는 이윤수입니다. 끝까지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지요. 드라이빙 박찬호 두 점 통하지 않고 리바운드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파울 경희대학교입니다. 오늘 경기 고비 때마다 득점을 해줬던 김남건 두 번째도 성공하면서 오늘 승리의 쐐기를 박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2초 1초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열띤 승부. 성균관대학교가 12-0을 뒤집으면서 대역전승을 거둡니다. 72-66.